오늘은 담양 추월산 밑자락에 자리 잡은 담양 금성면으로 가봅니다. 여기는 담양 금성면 대성리 2구. 100여 명이 모여 사는 이곳은 요즘 딸기 농사로 한창 바쁜 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군요. 한양갈 노자돈을 마련하기 위해 딸기를 따고 있는 노자또와 향단이 몇 푼이라도 벌어야지 가지. 그럼 걸어가. 50여 호 중 31호가 딸기 농가인 이곳. 전량 서울로 출하하고 있다는 대성리 딸기는 유기농으로 아주 유명하다는데요. 여기 주인장이 무마 큰일이라고. 맛있다. 다하, 보아하니 딸기 딸 생각을 안고 먹니라고 정신없구만. 잘한다 잘해. 아니 딸기도 딸기 뭐 딸기만 이렇게 먹고 있냐고. 참말 큰일 났네요. 이 얼른 나가셔. 나가게 딸기 고만 따고 딸기만. 나하, 한양갈 노잣돈 벌기는 틀렸다. 잠깐 쉬는 시간을 이용해 아리랑 타령 잔치가 열렸는데 농산물은 정전지역이라 수박도 좋고 멜론도 좋고 땅이 높아서 전국에서 으뜸이라오. 아리아리랑 마을 자랑 노래는 임봉이 엄니가 으뜸입니다요. 아리랑 먹을래요? 아나리가 하나네. 아이고 대요 언니 선생님 좀 해보시오. 여기를 왔다가 그저를 갈까 딸기밭에서 재미있게 놀다 나갈세. 아리아리랑 향단이까지 신나서 아리랑 한판 돌리고 아리랑 아리랑 다량 가락에 일하시던 엄니들이 삽시간에 모이셨는데 아리랑 서방님이 오신다고 일을 먹고 갔더니 무궁무이 자라니 강유사 안들었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하, 암만해도 오늘 딸기 따는 작업은 다 해본 것 같네요. 대성리만의 특별한 볼거리 바로 난타 공연. 대성리 엄니들은 농사일 틈틈이 난타를 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우리 것도 즐긴다는 게. 1년째 난타를 배우고 있는 대성리 엄니들의 솜씨 한번 보시죠. 의사또와 향단이도 보는 재미에 빠지고. 와, 따 솔찬이 잘하네요. 안녕하세요. 아니, 논에서 뭐하고 계시죠? 이 논에서 뭐하고 계시? 농사 잘 되라고. 지신 밖에 했어. 지신 밖에 했어. 예. 보리를 심어서 보리를 밟아야 했는데 보리가 없으니까 보리를 꽝꽝 땅이라서 밟으요. 이 동네만의 아리랑 금성아리랑 들어보겠습니다. 할 말이 없다야. 네. 참 여러 가지 하여. 난타반 어머님들 노래도 들어볼까요?
따라해. 싫어. 자, 이번에는 군만 보시느라 엉덩이 근질근질 하실 어르신들께 가보는디. 이가 찰나서 일생이 도다. 내 눈이 어두워서 천하 한량 이렇반데. 시고! 아리아리로 서리서리로 아나리가 난데. 일하고 잘하신 게 다 안 시켰으면 서운하셨겠죠? 아리랑 노래 소리에 이 마을 최고 가수라는 김정태 어르신 등장. 일하다 저러다 말두가 오리며 어떤 친구가 말까지 올 거라. 맛배기 공연 봤으니 본 공연 들어가 봅시다. 인간이 세상 만자지둥이 소리꾼 발견! 어사 또 향까지 오늘도 한껏 해부렸네. 사임다리 자른다고 동네 소문이 나서 이쪽각을 수주다가 살가겠다. 젊으신데 노래장 객체제로 삼을라 했는데 나같이 아나리가 났네 그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그냥 푹 해버렸어. 너는 안되겠다. 안되겠다. 우리도 제자로 못살아. 이러다 저러다 아니야. 의사또와 향단이 오늘도 소리 선생 만나버렸네. 아니다니까. 이러다 저러다 돈이 많이 있어. 돈이 많이 이리 와봐. 이러다 저러다 날 죽어지며 어떤 친구가 날 찾아가자. 대성지에 와서 노래도 배우고 만난 딸기도 먹고 난타도 보고 하하 의사또와 향단이 오늘 하루 호강했네.